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과외 인간극장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 잠깐 갈때 상담 문자가 왔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부터는 해봤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은 그냥 언니 오빠들 따라서 임시로 수업해본 아이들만 있었기 때문에 정식 수업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대치동 쪽으로 나오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길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것도 좀 익힐 겸 해가지고 시범 수업 형식으로 한번 왔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오기 전에 초등 단어, 중등 단어, 당연히 초1이니까 파일을 보내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아, 이거 좀 애가 다 아는 것 같다. 이제 교재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교재가 이제 한 중3, 고1 정도 수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교재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교재를 그런 걸 쓰니까 당연히 다 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이제 수준 차이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 수능 단어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고등 수능 단어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보다 한 2년, 3년 어휘는 좀 뒤처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에서 수능 단어장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수능 수준이 아니란 얘기죠. 보통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단어부터 모르는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외고생도 마찬가지고요. 외고생이 그 정도면은 뭐 다른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오는 부분이 어디부터냐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중학교 한 2, 3학년부터는 특히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단어부터는 모르는 단어가 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준을 거기서부터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잘하긴 잘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몰라서 저도 이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갔었는데 사실은 조금 충격받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한티역이고요. 와, 여기 진짜 오래간만인데요. 6년 만에 온 거예요. 여기 예전에 렉슬 아파트에서 가르치던 아이들, 뭐 대치아이파크 이쪽에 애들이 있을 때좀 왔었는데 진짜 오래간만인데 일단 대치동 쪽에 다시 오기로 했으니까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왔다 갔다 할수 있는지 일단 한번 와봤고요. 비에이블 대치 2호점인가 예약해 주셨는데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비에이블 스터디 카페 보이네요. 가깝네요. 지하철역에서 위에는 설빙도 있고. 단어 수업 재밌습니까? 꼬맹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먹기 좋게 잘라놨어요. 조금 먹을까 힘이 나? 꼬맹이랑 같이 부캐를 하고 있다. 꼬맹이는 취소하고 저기 뭐야 어린이로 해줄게.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꼬맹이가 좋아? 여기는 확실히 지금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 무슨 영어 유치원? 시게이트? 시게이트 영어 유치원 3년이나 다녔어?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사립초나 외국인 학교 뭐 이쪽 아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학생들 통해서 좀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처음이라서 사실 영어 유치원은 잘 몰랐는데 영어 유치원이 뭐 어떤 건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전에도. 근데 뭐한 달에 200만 원 정도씩 이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근데 시간을 보니까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9시부터 뭐한 6시간, 7시간 하루에 그러면 거의 그냥 외국인 학교 다니는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아, 그럼 이건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레벨이 진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했습니다. 대치동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서 한남동 쪽에 아이도 있는데 얘도 물어보니까 영어 유치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용을 떠나서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아이가 뭐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보낼 수 있다면은 보내시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렸을 때 외국어를 익히는 게, 저처럼 다 커가지고 글로 익히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리로 익힌 아이들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듣기 말하기 같은 거는. 그래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애가 좀 분위기가 좀 편해지니까 엄마가 안 계시니까 좀 편해졌어. 그래가지고 이건 나 돈이 아니고 이건 얘기해 주세요. 포카칩을 먹으면서 진짜 재미있게 선생님이랑 합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애기가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애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테이블 밑에 숨어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역시 아이들은 아기는 애기다. 공부 영어는 좀 많이 잘하지만 애기는 애기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